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동으로 건강지수를 높이기 위한 국민생활체육회 캠페인 스포츠 7330. 건강을 힐링타임 스포츠 7330이 준비한 생활 스포츠 배드민턴. 현재 우리나라의 배드민턴 동호인 수는 300만 명. 라켓과 셔틀콕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특별한 장소 제한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바로 배드민턴인데요. 집중력과 근력, 다이어트와 즐거움까지 일석사조의 배드민턴을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7330의 MC 개그맨 김민수, 개그맨 유람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날씨 좋고 응? 운동하기 딱 좋아. 왜 그래요? 김남석 씨. 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아,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요즘에 네. 일주일에 세 번 운동을 못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아, 기운이 진짜 없어 보이네. 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일주일에 세 번 30분만 운동하시면 건강해집니다. 힘이 넘쳐요. 맞아요. 저처럼 운동해봐요. 정말... 만져봐요. 와, 부럽다. 나도 부럽죠? 건강해지고 싶다.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아... 근데 오정태 씨 어디 간 거예요?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또 어디 갔어요? 아, 아, 이 사람은 맨날 늦어. 오정태 씨! 정태 씨! 어, 왔다. 아! 어, 뭐야? 뭐야? 아, 뭐예요? 제가 30분 운동했습니다. 아, 운동하느라 늦은 거예요? 야, 아, 그럼 힘이 있네. 잘했어요. 야. 좋습니다. 자, 어. 오늘 종목 알아요? 어? 알고 왔어요? 저희 모르고 왔는데? 어? 제가 오늘 전문가 입장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아, 오늘 배워볼 종목을 저희한테 알려주려고 온 거라고요? 네, 운동 좀 하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야, 자신이 넘치는데요, 지금?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오늘 뭐 배워야 돼요, 저희가? 오늘 이거는 이게 네. 스텝이 중요한데, 이게 스텝이? 가볍게 이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네. 네, 이게 세계대회에서도 이게 정적인 종목으로 채택됐고요. 아, 아 탁구네, 탁구! 아니, 다시. 아, 이거, 다시. 봐봐요. 네. 네. 아,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아, 테니스! 잘 보라고. 잘 보고 있어요. 이거. 톡, 톡! 왜? 아니, 도대체 뭐예요? 말을 해주세요! 배드민턴! 배드민턴! 아! 아! 와, 아, 답답해 죽겠네요. 답답하시죠? 아, 진짜. 아, 저도 얼굴 이쪽으로 돌아올 때마다 답답해요, 되게. 아, 아 오늘 알겠습니다. 배워볼 종목이 배드민턴이군요. 네. 아. 네, 배드민턴 잘 쳐요? 저는 정말 네.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쳤고요. 네. 우리 집 앞에 약수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오. 맨날 경기하면 제가 다 이겼어요. 약수터요? 아. 네. 집 앞에 있었다고? 네. 그 약수물 먹고 자란 거예요? 그렇죠. 거기 어디예요? 안 가게. 거기 어디예요? 꼭 알려주세요. 나중에. 네. 알았어요. 알았죠? 네. 아. 화나지 마시고 어우, 막 자꾸 네. 때리고 싶지? 어쨌든 네. 오늘 저희가 배울 종목이 네. 배드민턴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우리 정태 씨는 좀 치실 줄 아시고 네. 남석 씨 좀 칠 줄 알아요? 저도 조금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네. 조금 쳐봤어요. 맞아요. 아. 저희가 사실 어렸을 때 많이 치고 네. 국내에서 많이 치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문적으로 배운다면 정말 재밌는 스포츠가 배드민턴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게 전문적으로 또 배울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럼 최고의 전문가분을 만나러 갈 건데 이분 정말 대한민국의 레전드입니다. 오 배드민턴계의 레전드. 네.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분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손동열. 어쨌든 그 최고의 전문가 분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우와 손동열 만났어. 아니에요 손동열. 스포츠 7330. 네. 오늘 저희를 배드민턴의 황태자로 만들어줄. 네. 배드민턴의 모든 것! 넷! 대한민국 최고의 배드민턴 레전드 김동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배드민턴의 기술 쉽고 빠르게 완벽하게 전수한다 배드민턴 레전드 김동문.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SBS 배드민턴 해설위원을 맡고 있는 김동문입니다. 이야! 잘생기셨는데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렇죠. 오, 좋습니다. 아, 교수님 네. 그럼 이제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 배드민턴이란 스포츠가 이 네. 생활 스포츠로서 인기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신데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좋아들 하시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배드민턴의 첫 번째 매력은 네. 강한 스매시라는 게 있거든요. 스매시! 300 시속, 순간 속도가 300km를 넘는 그런 빠른 우와. 그런 300, 공격. 300km요? 네. 화끈한 와. 공격이네요. 네, 그리고 오. 이제 또 하나를 꼽자고 하면 네. 네트를 두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트를
살짝살짝 넘어다니는 어떤 그런 기술들. 아~ 그런 기술들 때문에 면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궁금한 점 없어요, 우정태 씨? 아니, 우리 배드민턴이 우리 네. 대한민국의 그 선수들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어, 사실 우리 그 올림픽에서 항상 그 금메달 하나씩 뭐 특히 단식보다 혼자 하는 단식보다는 둘이서 같이 하는 복식이라든지 남녀 같이 조합을 해서 하는 혼합복식에서 네.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 최정상에 있다고. 야, 복식 전문가세요. 네. 아. 제가 또 교수님 제가 김용대 닮았다고. 네. 이용대, 이용대. 이용대. 어, 이용대 선수 닮았네. 얼굴이 이용대 선수 발 뒤꿈치랑 똑같이 생겼어. 아니 선생님 이게 우리 세 명이 있는데요. 누가 네. 가장 배드민턴을 잘 칠 것 같은 체형입니까? 아 맞다. 신체 조건도 네. 중요하잖아요. 신체 조건 일단 좀 날씬하시고 네. 좀 다리도 기시고. 아 이거. 예. 알겠습니다. 야, 얼굴 봤어, 얼굴 봤어. 아,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배드민턴 레전드 김동문 교수님과 함께하는 배드민턴 교실 다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돼 영국에서 발전한 배드민턴은 영국 지명에서 비롯됐습니다. 초기에는 귀족 계급의 게임으로 매너와 형식을 매우 중요시했는데요. 1820년경 인도에서 성행하던 푸나라는 놀이를 인도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배워서 영국에 돌아와 경교하면서 전 세계로 보급됐습니다. 1893년 영국 배드민턴회가 조직되면서 배드민턴 규칙을 공포했는데요. 한국은 광복 이후 전해져 1957년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설립됐습니다. 한국의 배드민턴 역사는 짧지만 1981년 황선의 세계선수권 우승을 시작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에서 6번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기록하며 한국은 배드민턴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즐기는 생활체육인이 300만 명. 인기 생활스포츠 배드민턴을 대한민국 배드민턴 레전드 김동문 교수에게 지금 바로 배워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동문 교수님에게 배드민턴을 배워봐야 되는데 교수님 네. 일단 이 배드민턴을 배우기 위해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활동하기 편안하면 일단 복장이 좀 갖춰져야 되고요.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로 아, 네. 라켓입니다. 라켓하고 셔틀콕이 있는데요. 네. 네. 라켓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라켓의 이 가장 큰 부분이요. 이 큰 부분을 라켓 헤드라고 부릅니다. 아 헤드. 네. 그리고 라켓 이 끝부분.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프레임. 네. 프레임. 그다음에 이 헤드하고 네. 이쪽 끝 부분을 연결하는 이 중간 부분을 라켓의 샤프트라고 부릅니다. 아, 샤프트. 예.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이 손잡이 부분이죠. 이걸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립. 네. 예. 이렇게 구성이 되는군요. 네. 어, 좋습니다. 이 배드민턴 셔틀콕은 이 깃털이 전체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16개. 네. 16개. 그다음에 네. 이 부분은 깃털이고 이 부분 이 셔틀 콕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콕. 이것도 그 무게에 따라서 또는 그 이 깃털의 모양이나 어떤 재질에 따라서 스피드가 조금씩 다른데요. 아. 굉장히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아. 바람?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바람을 이건 잘 피해가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순간 속도는 그 300km 이상이 나오는데요. 네. 그다음에 그 목표 지점에 떨어질 때는 이게 다시 속도가 죽기 때문에요. 그만큼 아. 라켓 이 깃털이 쫙 펴졌다가 순간적으로 칠 때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그렇죠. 식으로 돼 있다가요. 아, 바람 때문에. 네. 그다음에 날아가면서는 이렇게 다시 펴지는 아, 네. 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세계적인 이게 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규격, 규격이 혹시 있는 건가요? 규격보다는요. 이 네. 셔틀콕의 무게가 약 5g이 좀 되지 않거든요. 네. 4.7에서 5.5 사이인데 네. 뭐 아주 굉장히 미세한 그 무게 차이기 때문에 이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배드민턴은 5개 종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 첫 번째는 그 1대1로 하는 단식 경기라고 합니다. 단식 경기. 네. 단식. 단식.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 같이 하는 복식. 2대2로 하는 복식 경기. 아, 복식. 네. 그리고 남녀 혼합에서 하는 혼합 복식. 이렇게 전체 5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트가 설치된 사각형의 코트에서 라켓과 셔틀콕을 이용하는 스포츠가 배드민턴인데요. 라켓은 무게와 모양 그리고 재질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20에서 130g 정도의 가벼운 라켓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라켓은 헤드와 프레임, 샤프트 그립으로 구성되는데요. 헤드의 길이는 29c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라켓의 손잡이와 프레임을 포함해서 68cm, 전체 너비는 23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셔틀콕은 깃털과 인조 두 가지 유형으로 무게 4.7에서 5.5g이며 날개는 16장의 깃털로 만들어집니다. 셔틀콕이 바람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식 대회는 실내 경기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코트에는 단식과 복식 라인이 모두 그려져 있습니다. 코트의 전체 폭은 6.1m, 단식 코트의 폭은 5.18m이고 코트의 전체 길이는 13.4m인데요. 복식 코트가 단식 코트보다 네트 방향폭은 더 넓지만 길이는 동일합니다. 또한 코트 양끝 부분에 1.55m, 중앙에 1.524m 높이의 네트를 치며 천정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남녀 단식과 복식, 그리고 혼합복식 5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저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알아봤고 네. 장비도 알았으니까 이제 배드민턴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될까요? 일단은 뭐 그립법을 가장 중요한 거는 라켓을 잡는 그립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립법. 저희 이거 뭐 대충 막 아무렇게나 자꾸 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잡는 법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구사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군요. 쉽게 얘기를 하면 두 가지 그립법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이스턴 그립과 웨스턴 그립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부서부? 네네. 그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날아오는 볼들은 이스턴 그립이라고 해서 포핸드 그립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포핸드 그립. 네, 오른쪽에서 잡는 포핸드 그립이라고 해서 네. 라켓 이렇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잡으셔서, 네. 자 이렇게 잡으셔서 네. 그대로 내 악수하듯이 그대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대로 악수하듯이. 그다음에 우리 권총을 잡을 총을 잡을 때 네. 방아쇠를 잡아 당기듯이 네. 손을 이렇게 이 두 번째 손가락 검지 손가락만 살짝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포핸드 그립이고요. 포핸드 그립.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엄지 손가락이 이 중지. 이 세 번째 중지에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누르고. 네. 그렇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떼게 되면 네. 이게 다른 그립이 되거든요. 아~ 이게 이스턴 그립입니다. 네, 이스턴 그립. 네. 그다음에 네. 웨스턴 그립이라고 네. 백핸드, 내 몸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왔을 때 칠 수 있는 웨스턴 그립인데 이거는요. 네. 반대로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위에다 한번 대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대로 내리셔가지고 손가락 전체를 여기다가 댑니다. 이렇게. 네. 손가락 전체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네 손가락을 붙여두고 한 손가락만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몸 쪽으로 가까이 온다든지 위에서 칠 이렇게 내 백핸드 왼쪽에 있는 볼들을 칠 때는 이 엄지 손가락으로 힘을 가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고요. 네.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야, 네. 이게 따봉 법이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이게 포핸드 그립, 네. 다음에 백핸드 그립은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포핸드. 이건 백핸드, 포핸드는 이렇게요. 포핸드는 뭐, 방아쇠를 잡아당기듯이 네. 이렇게 잡는 그립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백핸드는 반대로 라켓, 그, 아까 헤드라 그랬죠? 라켓 네. 페이스가 위를 향하게, 이렇게. 이게 백핸드 그립, 그러니까 웨스턴 그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스턴 그립은 나를 중심으로 라켓 면이 이 페이스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게 이스턴 그립. 이게 이스턴 그립. 네. 그렇죠? 자. 교수님, 그러면 네. 공이 날아올 때 네. 공이 막 다양하게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손잡이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뭐 이렇게 처음에 포핸드 그립을 잡았다고 해서 끝까지 포핸드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손가락으로 그립을 이렇게 조금씩 돌려주면서 네. 포핸드와 백핸드 그립을 순간적으로 교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왜 시합 보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네. 아, 요게 그 연습인가요? 그러면 미리 몸을 풀어 두는 건가요? 아, 미리 준비 자세를 갖추는 거죠. 폼 잡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멋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멋있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좋네요. 좋네요. 자, 그러면은 그립 네. 같은 거 이거 힘 조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립의 힘 조절이요? 네. 라켓을 쥐고 있을 때는 네. 내 손 안에 뭐 달걀 하나가 들어있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치고 있습니다. 가볍게? 네. 배드민턴은 많은 분들이 스냅, 손목으로 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사실 맞습니다. 손목으로 치는 건 맞는데 볼이 순간적으로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는 손가락 힘 있죠. 손가락의 힘과 같이 손목과 손가락을 같이 쓰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아, 자, 달걀 주듯이 쥐고 살 쥐고 그렇죠. 스냅으로 아, 손가락 힘으로 스냅 치되 손가락 임팩. 힘으로 네. 아, 임팩트 때 중요한 그 어떤 팁을 드리자면 네. 빠른 볼이 왔다 갔다 할 때 또는 네트 앞에 있을 때 상대와 굉장히 거리가 가까울 때는 라켓을 최대한 짧게 잡는 것이 아, 유리합니다. 아, 그래서 짧게. 좀 전에 백핸드 그립 배우셨잖아요. 그거를 네. 이렇게 짧게 잡고 백핸드 칠 때는 어깨를 이렇게 안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팔을요. 자, 네. 여기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아, 짧게 잡고 네. 아, 주로 그렇구나. 수비를 할 때 이렇게 톡 올리는 거. 그렇죠. 아. 드라이브라든지 어떤 네. 빠른 볼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라켓을 짧게 잡으면 그만큼 스윙 크기가 커지질 않고요. 그다음에 아~ 다음 준비 자세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다음 준비 동작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그립을 잡습니다. 아~ 그러면 이 순간순간 뭐 공수에 따라서 그립을 이렇게 계속 바꿔 잡는 거 이거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손가락 이 손 안에서 네. 그립을 짧게 잡았다가 길게 잡았다가 그다음에 라켓 그립을 이렇게 돌리고 아~ 순간적으로. 야 이게. 아~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오, 재밌습니다. 오. 야, 배운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네. 벌써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저도 그냥 네. 배드민턴 그냥 대충 치면 되지 네. 이랬는데 안에 뭔가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남석 씨 어때요? 저 이런 것까지 배워 보니까 정말 더 빨리 치고 쳐 보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네. 저희가 배드민턴을 배울 기본 자세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 네, 밖에 바람이 지금 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내로 가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예. 실내 코트로 가서 본격적으로 배드민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자! 가자! 갑시다! 또 오늘 특별히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청난 분들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네, 원광대학교 배드민턴 선수단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2014 전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남자 대학부 우승의 주역 우리가 바로 차세대 에이스 원광대 배드민턴 선수단입니다. 오정태 씨,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원광대학교 선수기도 하지만.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오, 영광입니다. 예. 네. 오. 좋겠다. 차가운 곳에서. 야. 인사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하세요. 예, 예. 오, 저보다 잘생겼네요, 다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배드민턴부 하영웅입니다. 옆에 분?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4학년 손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배드민턴부 4학년 기련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배드민턴부 3학년 김동훈입니다. 야! 3학년. 네, 교수님. 근데 네. 이렇게 얼굴 잘생겨야지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겁니까? 예? 네? 다 잘생겼죠? 예.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태 씨. 예. 지금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 저희도 칠 수 있는 거죠? 네.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서브에 대해서 네. 그렇죠? 이제 네. 서브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서브에는 또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의 종류의 서브가 있습니다. 네. 1대1로 경기를 하는 단식 경기에서 넣는 포핸드 서비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2대2로 경기를 하는 복식 경기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포핸드 서비스가 있, 백핸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백핸드 서비스까지. 네. 그렇군요. 자 먼저 네. 포핸드 롱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1로 경기를 하는 단식 경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네. 일단 라켓을 든 쪽 반대발 발을 앞으로 내밉니다. 그리고 손은 양팔은 약간 벌려주시고요. 네. 자, 라켓은 오른쪽 발 뒤로 빼주시고 셔틀은 어깨 높이로 뻗어줍니다. 자, 볼이 만나는 위치는 지상에서 한 50cm 정도 그 높이거든요. 자, 셔틀콕을 먼저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 50cm 정도 되는 위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네, 거기가 만나는 포인트고 스윙 동작은 한 번에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포핸드 서비스는 포핸드 롱 서비스와 포핸드 셔틀 서비스가 있는데요. 단식 경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포핸드 서비스는 먼저 라켓을 들지 않은 쪽의 발을 앞으로 내밀고 셔틀콕은 어깨 높이로 위치합니다. 그리고 셔틀콕이 먼저 낙하를 하고 지면에서 50cm 되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정확하게 타구를 합니다. 자, 학생 여러분, 네? 야, 어깨 이렇게 어깨를 쭉 펴주고 30m에서
부잣집. 30m는 아니죠. 이정재 씨, 30cm. 30cm입니다. 네. 자, 하고 편안하게. 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쳐보세요. 아, 원영태 씨 이쪽에 대고 쳐보세요. 이쪽에 진짜 시합한다고 생각하고 긴장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옆 모습이 내가 또 멋있다는 걸 아네요. 그렇죠. 네. 자, 자 이렇게 편안하게. 아, 선생님, 원영태 씨는 지금 어떤 게 잘못됐나요? 네. 아, 일단 첫 번째로 셔틀을 잡는 방법이 약간 틀렸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지금 지상에서 한 50cm 정도 되는 위치에서 만나라고 했는데 너무 윗부분에서 지금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볼을 제대로 못 맞추셨습니다. 포핸드 롱 서비스는 네. 손 안에 종이 컵이 하나 들어있다는 생각으로 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어깨 높이 선상에서 이렇게 네. 먼저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네. 볼이 만나는 위치는 한 50cm 정도 네. 그 상태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 들으셨죠? 알겠습니다. 들으셨죠? 네.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못하면 네. 큰일 나는데. 네. 자, 그렇죠. 종이컵을 치듯이 네. 공을 봐야 되죠, 선생님. 자, 셔틀콕을 먼저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공을 봐요? 네, 끝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아, 공을 안 봤어. 공을 안 보고 뭘 치려 그런 거예요. 학생 여러분, 공을 꼭 봐야 됩니다. 네. 자. 오! 오! 처음은 괜찮았나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라켓을 백핸드 그립을 잡으시고요. 네. 라켓은 최대한 짧게 잡아주십니다. 짧게요. 자, 그리고 아. 이번에는 라켓을 잡은 같은 쪽 발을 앞으로 내밉니다. 아. 그 뒤에 있는 발은 뒤꿈치를 약간 들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허리보다 낮은 곳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최대한 짧은 서비스는 최대한 스윙을 짧게 해서 빨리 끝냅니다. 오. 아. 오. 똥. 오. 오. 이거 쉽네요. 이게 백핸드 숏 서비스인가요? 네. 자, 백핸드 숏 서비스, 방금 했던 건 숏 서비스고요. 네. 서비스 라인, 앞에 있는 서비스 라인과 그리고 상대편 서비스 라인에 가깝게 떨어뜨리게 하는 그 숏 서비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롱 서비스입니다. 롱 서비스. 앞에 있는 라인에서 상대편 반대쪽, 엔드 라인 쪽에다가 넣는 롱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요령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스윙을 조금 더 크게 하고요. 스윙, 볼이 맞고 난 다음에 라켓을 다시 제자리로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스윙을 해줍니다. 아, 어 치고 나서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죠? 아~ 그렇죠. 어 치고 나서 딱 들어왔어. 오~ 이렇게 치는구나. 네. 아~ 그러면 또 제대로 한번 보여주셔야죠. 네. 백핸드 숏 서비스. 숏 서비스. 오, 오, 오 진짜 좋은 진짜 것 숏이네요. 자, 이번엔 네. 롱 서비스. 살짝 넘어가네. 네. 롱 서비스. 오. 야. 정확히 끝선에. 정확하다. 뒤쪽에 약간 구멍에 선수가 있으면 서브를 좀 길게 하겠네요. 백핸드 서비스는 복직 경기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인데요. 라켓 잡은 쪽 발이 앞으로 향하며 반대쪽 발을 뒤에 위치합니다. 이때 라켓은 몸 앞에 두고 셔틀콕은 라켓 앞에 두고 가볍게 칩니다. 상대방 서비스 라인에 가깝게 떨어뜨리는 백핸드 숏 서비스는 최선의 작은 스윙으로 밀어내듯이 앞으로 타격을 합니다. 스윙을 크게 하는 백핸드 롱 서비스는 상대방 엔드라인으로 낙하도록 공략합니다. 이제는 또 뭘 배워야 할 차례인가요? 주로 그 배드민턴 기초 기술 중에서 네트 앞에서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코트의 중앙, 그 다음에 엔드라인 쪽에서 할 수 있는 기술, 이렇게 세 가지 쉽게 아홉 가지 기술로 나눠집니다. 자, 네. 그럼 네트 앞에서 예. 할 수 있는 기술 세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트 앞에서 상대편 네트 앞으로 넘기는 헤어핀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헤어핀? 네. 헤어핀 기술은 그 말 그대로 머리에 꼽는 핀이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네. 자, 네트에서 뜨지 않게 그리고 가깝게 떨어지는 그런 샷을 헤어핀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헤어핀부터 헤어봐야죠. 네. 헤어핀. 네. 또 시범을 또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 헤어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야, 이거는 누구도 못 막어. 이야, 헤어핀! 오! 헤어핀! 오! 이때 중요한 거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차고 나올 때 그 동작이 있습니다. 네. 발을 뒤로 한 발 빼면서 상대방의 샷과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볼까요? 네. 아, 발 빼는군요. 상대방 볼을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앞에 왔을 때, 런지 스텝에 들어갔을 때 발 뒤꿈치가 항상 먼저 떨어져야 됩니다.
네트플레이 첫 번째 기술은 헤어핀인데요. 네트에 가깝게 떨어지는 셔틀콕을 상대편 네트에 거의 닿을 듯하게 받아치는 기술입니다. 헤어핀은 런지 스텝으로 오른발을 길게 뻗고 상체를 꼿꼿이 세우는데요. 이때 발 뒤꿈치가 먼저 떨어지도록 하며 타구를 끝까지 보면서 샷을 합니다. 네트 앞에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술 중에 두 번째로요. 네. 네트 앞에서 엔드라인 쪽 상대편 엔드라인 끝까지 보내는 언더클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언더클리어. 네. 오 멋있다. 이름만 들어도 멋있는데요. 방금 헤어핀하고 했던 동작하고 비슷한 동작인데 일단 볼이 날아가는 거리와 높이가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여주시죠. 보면은 이해가 또 바로 되겠죠. 자, 네. 언더클리어. 언더클리어. 야 또 우리. 네. 와 멀리 치는구나. 아까보다 좀 세게 멀리 보내는 거군요. 그렇죠. 언더클리어. 상대가 네트 앞에 있을 때 네. 상대를 엔드라인 쪽으로 밀어내는 기술입니다. 아 그렇군요. 야. 다시 한번 언더클리어. 아. 야. 야 우리랑 치는 게 왜 다르지? 야.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언더클리어. 네, 한 번만 더 보고 백핸드로 한 번 더. 이번에 지금까지는 포핸드로 볼 처리를 했는데요. 네. 일단 백핸드 그립을 잡고 네. 왼쪽 백핸드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백핸드로.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겠다. 오, 재밌어. 오~ 백핸드. 예, 잘 맞습니다. 근데 언더클리어의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언더클리어를 할 때 스텝도 헤어핀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런지 스텝. 오른쪽으로 갈 때와 백핸드를 치기 위해서 왼쪽으로 갈 때 그 방향만 좀 다를 뿐이지 네. 요령은 같습니다. 네트플레이 두 번째 기술은 언더클리어입니다. 셔틀콕이 네트에 가깝게 떨어지고 상대가 서비스 라인, 즉 네트 앞에 있을 때 구사하는 기술입니다. 셔틀콕을 걷어올려 상대 코트의 깊숙한 곳, 엔드라인으로 셔틀을 보내는데요. 오른발을 디딤과 동시에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포핸드 그립이나 백핸드 그립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상대의 드롭이나 헤어핀 공격을 걷어올릴 때 사용합니다. 넷킬. 네트 앞에 볼이 떠 있을 때 네. 최대한 각도를 줘서 빠르게 상대방 코트에 내려 꽂는 기술인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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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 자! 예! 와! 예, 됐습니다. 잘 봤습니다. 야! 야.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넷킬? 예. 혹은 푸시라고 네. 하는. 이거 살짝 치는데 엄청난 속도로 가네요. 진짜 어떻게 했길래 네, 살짝 친 것 같은데 이렇게 됐나요? 순간적으로 손 아귀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 본인이 달려 들어오는 속도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순간적인 스윙으로 파워를 냅니다. 순간적인 스윙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해 보셔야죠, 또. 제가요? 네. 아, 제일 걱정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채가 넘어가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네트를 넘어가서도 안 되고 네트를 네.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아, 근데 떨리죠? 자, 네킬. 네. 네킬. 오,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네. 어?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좀 제대로 해 봐요. 아. 교수님, 지금 어떤 게 잘못된 건가요? 지금 스윙이 너무 좀 크시고 골은 잘 치셨는데 그 앞에 네트 앞으로 달려 들어오는 그 발동작은 헤어핀이라든지 언더클리어, 푸시 대부분 그 런지 스텝 자세를 똑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요.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제가 잘할 것 같아요. 봐봐요. 런지 스텝. 스텝을 네. 왔다. 스텝. 그죠? 스텝. 스텝. 오. 잘 좀 해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스텝으로 오케이 들어가. 괜찮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네트 앞에 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술 배워봤습니다. 네네. 배드민턴에서 자주 발사하는 반칙 궁금하시죠? 베스트 5를 공개합니다. 베스트 5 5위, 웨스트 오버. 강하게 가야죠. 머리 위에서의 강한 서브 성공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반칙에 해당됩니다. 배드민턴은 허리 밑에서 서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머리 위로 뛰어서 쳐졌기 때문에 웨스트 오버 반칙에 해당이 됩니다. 베스트 4 이중 동작. 남석의 서브 할듯말듯 상대를 약오르게 만드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더블 모션 반칙에 해당됩니다. 배드민턴은 서브가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스윙을 두 번, 세 번해서 상대를 현혹시키기 때문에 더블 모션 반칙에 해당이 됩니다. 좋아요. 베스트 3, 푸트 펄트. 뛰면서 서브하는 정태. 일단은 우기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푸폴트 반칙에 해당이 됩니다. 배드민턴 서브는 발을 고정을 시켜놓고 서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걸어두르면서 넣기 때문에 푸폴트 반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베스트 2, 넷터치. 자주 발생하는 반칙 2위를 볼까요? 랠리를 주거니 받거니 제법 잘 하다가 남석이 라켓으로 네트를 쳤어요. 저기 넘어갔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도 네터치 반칙에 해당이 됩니다. 랠리는 이겼지만 네트를 건드렸기 때문에 네터치 반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베스트 1, 넷 오버. 자주 발생하는 반칙 대망의 1입니다. 제법 선수 느낌 나는 두 남자인데요. 민수 라켓이 네트를 넘어갔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네트 오버에 해당이 됩니다. 볼이 네트를 넘어오기 전에 볼을 치거나 네트를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롭샷이라는 기술인데요. 엔드라인에서 네트 앞에 각도 있게 짧게 떨어뜨리는 기술입니다. 세게 칠 줄 알았는데. 똑같이 저렇게 다 떨어졌어요. 이야, 대단하다. 이번에는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드롭샷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언제 써야 되나요? 일단 2대1라는 복식 경기에서는 두 선수를 한꺼번에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네탑 짧게 떨어뜨리는 그런 드롭샷이 있고요. 네. 또 드롭샷이라는 상대가 후위 엔드라인 쪽에 있을 때 네탑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드롭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위에서 공략하는 드롭샷은 복식 경기에서 상대방 두 선수를 함께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여 네탑 앞에 짧게 떨어뜨리는 기술입니다. 스윙은 간결한 동작으로 하는데요. 임팩트 순간 손목의 각도와 힘 조절로 정확한 드롭샷이 결정됩니다. 엔드라인과 상대방 반대편 코트 그 엔드라인까지 높고 길게 보내는 클리어라는 샷이 있습니다. 클리어! 클리어! 자, 이 클리어 기술은 언제 사용하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상대가 후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전위에 있을 때 상대방을 뒤로 밀어내는 그런 기술이고요. 높게 치는 기술? 그런 샷이기 때문에 수비 형태의 샷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비 형태의 기술? 수비. 그래서 와. 절로 가겠네요, 그럼 상대가. 네. 야, 정확하게 아웃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일로 가고. 아웃 안 돼. 야. 안 됐어, 안 됐어. 한 번만 더요. 클리어. 됐어. 하이 클리어. 국가대표다. 좋습니다. 고유의 기술인 클리어는 기본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스트로크로 높고 멀리 치며 시간을 벌기 위한 기술입니다. 셔틀콕을 상대방 머리 위로 높고 길게 보내는데요. 셔틀콕이 본인 엔드라인 근처에서 상대방 엔드라인까지 높게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 수직으로 낙하합니다. 한마디로 클리어는 높은 각도로 깊숙이 날려보내는 공격이자 수비의 기초 기술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술인 스매싱입니다. 그 배드민턴 스매싱. 경기에서 가장 빠른 공격을 할 수 있는 스매싱. 야, 스매싱. 통쾌한 기술 이거. 이용대 같은 선수가 탁 스매싱 하면 난리 나죠. 여성 팬들. 참 난리 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배워봐야죠. 또 봐야죠. 기술을. 자, 스매싱. 야, 인기 폭발이다. 이건 뭐 설명을 안 해주셔도 누가 봐도 이건 공격 기술이죠. 네. 전 이거 진짜 실제로 처음 보는데 긴장되네요. 제가 얼마나 빠를지. 다쳐요. 야, 이거 뭐야? 한 번만 던져주세요. 야,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아, 실제로 네. 배드민턴을 이렇게 치는 사람 제 눈으로 처음 봤어요. 야, 처음 봤어요. 야, 정말 정말 그동안 계속 봐왔는데 네. 그냥 뭐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건 진짜 못하겠네요. 야, 근데 이게 시속이 아까 몇 가지 나온다 그러셨죠? 순간 속도가 300km 이상. 야, 저희가 막 이렇게 세게 친다고 치는 속도랑 차원이 틀리네요. 직접 오. 눈으로 보니까. 야, 네. 그러면 우리 네. 교수님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아, 정말 한번 배워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아, 진짜. 오, 진짜 교수님. 보이신 거예요? 선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하시는데. 예. 오랜만에 하시는데. 저는 점프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연륜 있죠. 네. 안 보인다, 꼬리. 맘에 들지 않는 공은 버리고. 우와! 야, 점프 안 하고도 이렇게 야, 해요? 야, 이거 진짜. 야. 오! 됐죠? 야! 야! 올라갔습니다. 야! 무릎 꿇어도 빨리. 아, 예. 네, 아, 이게 정말 교수님이 연륜이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 세게 나가는 거 보면 네.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네, 이거 요령이 있나요? 승매 씨의? 요령이라고 하면 몸의 중심을 잘 이용해서 네. 순간적인 거죠. 볼이 맞는 그 순간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한순간에? 네. 야, 모든 그러면... 힘을 모아서? 그렇죠. 볼을 치기 전에는 뭐 좀 가볍게 최대한 그렇게 해주고 나는 볼을 칠 네. 때만. 칠 때만? 네. 아, 가볍게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힘을 모아서 한 번에 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정태 씨 또 기대됩니다. 때리는 건 잘하잖아요. 네? 때리는 거 잘해. 때리는 거 잘하죠. 엄청 잘해요. 자. 아씨. 야, 제가. 아니, 웃기기 위해서 아니,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제가 재영님을 아는데,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웃기려고 한 거 아닙니다. 네. 진짜로.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아, 공이 한 번만 좀. 넣어봐요. 아니, 우리 동네 공이랑 틀려요. 아니, 한 번만 넣어봐요. 스매시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손목을 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볼이 맞고 난 이후에 손목 사용하는 법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 네. 손목 사용하는 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손목 사용하는 방법이요? 네. 네. 지금 라켓을 뒤로 네. 이렇게 젖혔다가요. 볼이 맞는 위치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볼이 맞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힘을 가해줘서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렇게 꺾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공이 이렇게 꽂히는군요. 아, 저희가 끝까지 이렇게 안 해줘서 그런 것도 있군요. 그렇구나. 오정태 씨, 들었죠? 아, 예. 한 번 더 해보세요. 아, 삐었어요, 지금. 네. 어느 정도의 운동 효과가 있나요, 이거? 운동 효과요? 네. 한 대회를 뛰고 나면 뭐 1, 2kg 정도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한 대회 끝났는데 2kg요? 네, 그 정도. 그리고 뭐 그 한 경기를 뛰는데 소모되는 뭐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대단합니다. 야.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배드민턴 공격 기술의 꽃, 고위 기술 스매싱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셔틀콕을 일직선 방향으로 강력하고 빠르게 내리치는 스트로크인데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힘의 방향이 뒷발에서 앞발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이동합니다. 스매싱은 손목 스냅을 이용하는데요. 임팩트 직전에 힘을 100% 실어줍니다. 타구의 순간 밑으로 내리꽂듯이 본인의 체중을 실어 손목을 이용해 강하게 내려치는 것이 스매싱 기술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스매시 배워봤는데 네. 스매시를 배워봤는데 네. 이번에는 또 뭘 배울 차례인가요? 코트의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기술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언더클리어라고 사실 똑같습니다. 네트 앞에서 엔드라인 쪽을 보내는 언더클리어가 있는데요. 네. 이런 볼들은 상대가 스매시를 했을 때 다시 엔드라인 쪽으로 돌려보내는 언더클리어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네트 높이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드라이브 공격이 있습니다. 여기로 왔다 갔다 이렇게요? 네. 탁탁탁 직선으로 이렇게. 네. 드라이브. 상대가 스매시 공격을 하거나 드라이브나 코트 중앙에서 네트 앞에 짧게 떨어뜨리는 블럭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럭샷! 블럭샷! 네. 요거는 알겠어요. 블럭샷!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드라이브 기술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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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로! 주고받고. 네. 빨래추처럼. 뭐야! 야! 야! 정말! 아이!
아니 잠깐만. 이거 거짓말이잖아. 아, 이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CG예요. CG. 이거 진짜 장난이다. 줄 있네 여기. 와. 아, 이거 진짜 장난이야. 와 야. 진짜. 와. 어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야 정말 대단합니다. 야. 야 이건 거의 서커스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와, 존경스럽다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와. 연습했으면. 저희 드라이브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네. 그리고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는 스윙을 최대한 빠르고 짧게 해줘야 됩니다. 아 간결하게. 네. 아. 치고 난 다음에 다음 준비 자세를 그만큼 빠르게 해줘야 되고요. 네. 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음 볼을 치는데 계속 늦게 되거든요. 아. 그럼 교수님 이 라켓을 짧게 잡는 게 또 유리한가요, 그러면? 네, 빠른 볼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라켓을 좀 짧게 잡는 게 유리하고요. 아. 수비 상태에 있을 때 상대의 공격을 받아낼 때도 스윙을 빨리 하기 위해서 라켓을 조금 짧게 잡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코트 중앙에서 시도하는 기술인 드라이브는 상대를 기습하기 위한 공격적 타법입니다. 네트 상단을 거의 스칠 정도로 강타하여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상대와의 거리가 짧고 빠르게 진행되므로 라켓을 크게 휘두르지 않는 것이 키포인트. 스윙을 짧게 하는 이유는 준비 동작인 테이크백과 타구 후 동작인 팔로우스루가 길어지면 다음 동작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블럭샷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샷! 상대 네. 스매시, 그래서 코트 중앙으로 날아오는 볼을 네트 앞에 짧게 떨어뜨리는 블럭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매시를 짧게 떨어뜨리는? 네.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수비 동작이 되겠고요. 네. 자, 상대의 스매시가 날아왔을 때. 네. 날아왔다! 오! 자세를 조금만 더 낮춰볼게요. 네. 치는데 스매시가 날아왔다! 오! 네, 앞으로 짧게 떨어뜨리는. 앞으로 네. 떨어뜨리는 거군요. 이야! 와!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을 앞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렇죠. 기술이군요. 야, 네. 상대 공격이 무력화되네요. 가볍네요. 네. 그렇군요. 이걸 할 때 주의사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른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스윙을 최대한 짧게 해주고요. 아. 네. 볼을 칠 때까지 시선을 볼에서 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배드민턴 기술을 모두 배운 건가요? 네, 거의 다 배우셨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배우시면 되는데 한 가지? 가장 네. 강한 공격이 날아왔을 때 엔드라인 쪽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리시브 그 언더클리어라는 거를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더클리어, 리시브? 네. 오, 알겠습니다. 리시브 네 봤다, 그죠? 네. 오. 자, 어떻게 하는지 스매시가 날아오면 리시브 오, 오 리시브 와! 야! 아, 리시브! 와! 야, 이거 올림픽 때 봤어, 이거! 야! 어. 와! 이거 봤어, 이거! 야, 이것도 요령이 있나요? 어떻게. 네. 빠른 공격이기 때문에 스윙을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해줘야 되고요. 네. 순간적인 파워도 좀 필요합니다. 아, 그럼 이제 저희 다 배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홉 가지 기술을 다 배우셨습니다. 야! 그럼 저희 선생님 이제 막 경기 네. 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방금 배우셨던 기초 기술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한번 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해보는 게 재밌죠. 야, 저기 나랑 붙자. 붙자. 그래, 붙자. 붙자. 자, 배드민턴 느낌 아니까 이제 경기를 해봐야겠죠. 아홉 가지 기본 기술을 마스터한 오정태. 스매시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정태 사전에 포기란 없다.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요. 제법 긴 랠리를 이어갑니다. 엔드라인 쪽에서 맴도는 오정태. 네트 앞으로 역습을 노리는데 숙련된 선수의 기술과 재치를 이길 수는 없겠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유린 3인방이 모두 코트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1대3 대결 북적북적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공략할 빈틈을 보여주는 허당 3인방. 게임보다 말이 많은 세 남자. 1득점하기 결코 쉽지 않은데요. 잘 되면 내탓 잘못되면 남탓 냄비와 같은 팀워크. 결국 벌칙으로 마무리하는데요. 다행히 네트에 걸려 비기 모면입니다. 최고 시속 320km. KTX보다 빠른 강한 스윙 승발측의 주인공은 오정태 강철. 열심히 배운 기술 집에 가서 꼭 활용해보세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스포츠 7330 국민의 스포츠죠. 배드민턴을 배워봤습니다. 네, 야,
난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땠어요, 남석 씨? 아, 저 오늘 정말 배드민턴을 쳐보니까 네. 정말 요즘에 장비 딱 이거 라켓 두 개랑 네. 셔틀콕 하나만 있으면 그렇죠. 어디서든지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워보니까 전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장난식으로 쳤는데 이제 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전략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면 정말 더 재밌다는 걸 오늘 네. 깨달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정태 씨 네. 어땠어요? 배드민턴은 과학입니다. 예, 과학이에요. 이 정말 이 기술을 배워보니까 네. 정말 전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다 가르쳐주고 저 아주 신나게 배드민턴 쳐야겠어요. 근데 야. 왜 과학이에요? 네? 왜 과학이에요? 이게 그 바람을 안 타고 이게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예, 저희가 네. 우리 김동문 교수님 덕분에 네. 이렇게 즐겁게 네. 배드민턴을 네. 즐기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교수님 네. 또 이렇게 전국에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어하고 또 즐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간단한 룰부터 기초 기술까지 많이 배워봤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승부가 아니라 꼭 즐기면서 하는 그런 배드민턴을 하셨으면 좋겠고 더 많이 보급해 주시고 앞으로도 배드민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야 역시 명언이에요. 수밖에 없어요. 명언이에요. 명언이십니다. 야. 야, 어쨌든 오늘 우리 김동문 교수님과 네. 그리고 우리 원광대학교 네. 대학생이면서 국가대표인 우리 선수단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대단해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또 물러가야 될 시간이 왔죠? 네. 네.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출발해 주시죠. 일주일에 3번 30분 배드민턴을 하면 건강해집니다.